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8강 마지막 Korean Mind Context 시작하겠습니다. 자, Hospitality. Hospitality는 환대. 자, 환대는 take high rank. 자, take rank예요. 자, 높은 rank, 위치에 있다. 자, 뭐 social virtue. 사회적인 덕목 사이에서. 자, 그러나 자, 우리는 fear, 두려워해요. 자, 대생략 구조고요. 자, it is not held, 수동으로 썼죠. 이것이 held, 위치되어 있지 않다고. such a high esteem, 높은 자긍심. 자, as, 그래서 처럼이죠. 이전처럼. 자, 높은 뭐 긍지나 자긍심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뭐가 환대가. 자, it's duty. 이 환대 단수예요. hospitality에. 이 환대 duty들은 임무. 자, 그러면 임무란 말은 환대를 하려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임무들이 오토나네요. 자, are open, 종종. 자, 그래서 빈도부사, 비동사 뒤에 쓴 빈도부사고요. 자, 종종 fatiguing 하는 중이다. fatiguing 하면은 피곤하게 하는 중이고, 또 비동사 뒤에 또 ing, 자,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중일 것이라고, 너가 환대하는 게. 자,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가끔씩 꽤 unnecessarily, 불필요하게. 자, so,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은 짜증나게, 뭐 피곤하게 하면서. 자, one of the 뒤에 최상급, the most important maxims S 있죠. 여러 개 중에 한 개죠. 가장 중요한 maxim, 격언. 자, 격언인데, 자, over hospitality까지. 자, 이 환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는 주어는 원이 주어고 단수이지요. 자, let, 허락해라. 너의 게스트들이, 사역동사. 지금 동사 원형에는 자, alone 들어갔죠. Let alone. 뭐 혼자 있도록 난 내버려둬라. 자, 만약에 if it were 가정법 과거 썼어요. 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 were observed 관찰되어진다면. 그래서 관찰되어진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준수 되어진다면. 자, it would save. 자, 이 it이 말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it이 말하는 것은 혼자 두는데 누구를? 너의 손님을 혼자 두는 게 준수되어진다면. 자, 이렇게 혼자 놔두는 것이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구해줄 것이에요. 자, both A and B. 자, 호스트, 주인과 방문객에, 방문객을. 자, 구해주는데 뭐를? World of trouble, 문제의 세계로부터 구해줘요. 문제가 없도록 도와준다. 자, 너의 너의 첫 번째 오브젝트, 그래서 목적. 네, 첫 번째 목적이 should be 만드는 것이라면, 되는 것이라면, to make가 지금 보호로 쓰였죠. 자, 만드는데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동사원형으로 썼고요. 자, feel at home, 편안하게. 너의 진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너의 손님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거,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자, this they can never do.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편안해지는 것. 자, 너의 손님이 편안해지는 것은 never do,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자, why는 여기서 동안의 뜻이죠. 자, 너의 needless 하면은 불필요한, 소란. 자, 뭐 다 틀리고 있어요. 자, needless는 불필요한, 자, firstly 소란, 소란으로. 자, 그리고 bothersome는 귀찮은. 자, attention은 관심. 너의 귀찮은 관심인데, constantly 지속적으로. 자, remind는 상기 시키면서. 그래서 constantly 부사가 remind 수식해주는 부사. 자, them은 너의 손님들에게. 자, 대조속사. 이 손님들이 are not at home. 또 편안하지 않지? 편안하지? 괜찮니? 편안하지 않니? 괜찮아? 재밌어? 이렇게 계속하는 게 짱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perhaps, 삽입절로 아마도. 자, 만들 건데 사역동사 또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형. 자, wish, 소망하도록. 자, 그들이 were at home, 생략이죠.
집에 있는 것이란 뜻이 아니고 편하게 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are이 아니고 were, IVC 가정법에 과거로 썼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계속 귀찮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you will not, of course. 너는 물론.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이해하는 건 아닐 거야. 자,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대체 접속사 다시. 너가 should devote 동사원형. 자, devote는 헌신. 근데 노예요.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to 누구? 너의 게스트들에게.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너무 편하게 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편안해요? 아, 짱나죠? 그냥 싸대기 날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환대는 어디까지인가는 눈치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웰컴! 졸 부담스럽죠. 이건 환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대의 진정한 의미.